이렇게 선천 세상, 이렇게 선천은 뭡니까? 우리 인간과 육욕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천신이 되는데, 천신의 기본 원은 대화입니다. 욕계 성체의 세상에서 해설해서 그 중간쯤에 보면 한편 천신으로 번역한 차시죠, 그죠? 네. 대화는 기워, 투, 샤인에서 유래된 명사로 설명한다. 그래서 주석세에서도 디빠, 띠띠, 대화라고 해서 빛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됐죠? 네. 네? 광명으로 빛나는 존재. 우리 빛난다 이러면은, 그죠? 좀 급수가 높은 존재들 맞죠? 인간 중에서도, 그죠? 빛난다. 네. 그죠? 빛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벌써 뭡니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뭐 빛나는 거는 항상 높은 존재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죠? 천신이 대개 어디 있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부천제자입니다.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저는 후대 설책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자, 그래서, 자, 469쪽 밑에서부터, 그죠? 둘, 넷, 여섯, 한 여덟째 줄에 보면은, 자, 상자 니까의 첫 번째인 천신 상자에 들어있는 81개의 경들과 두 번째인 신의 아들 상자. 그 상자 니까의 56개 상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신들의 관계된 경을 모아놓은 겁니다. 됐죠? 예, 신들의 관계된 경이 뭡니까? 예,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우리가 합니까? 천인상을 하죠? 그죠? 그 천상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들의 스승이라는 표현은 장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에도 신들과 관계된 부처님 말씀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7쪽 가면은 중요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원으로 만우사라 합니다. 자, 만우사라 하면은 원의 의미는, 지금, 이것도 왜냐면, 마누사는, 우리 빨리어로 마누사라면은, 산스크리트도 마누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 이미 배울 때부터 다 있습니다. 그 왜 인간을 마누시아라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마누의 후손이라, 마누에 속하는 존재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마누 아시죠? 마누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역사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인도 하면 뭡니까? 마누 법전. 그죠? 이런 게 옛날 중학교 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인간의 출발점을 만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우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만우사라 합니다. 됐죠? 만우, 만우사.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저 샤타파타 브라마나가 보면 성서의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샤타파타 브라마나에 나옵니다. 누가 더 오래됐느냐는 저는 이 브라마나 이게 더 오래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그, 어쨌든, 있잖아요. 저쪽 지역에서는 이미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비싼, 홍수, 방주 있잖아요. 배로 해갖고, 동물들을 조금씩 실어가고, 조금씩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타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불교 주석세에서도, 만우의 후손이라고 해서 만우사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나, 자, 이게 그죠? 우리 이제 불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만우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인간이 되려면 비불교적인 설명이죠? 그 힌두 신앙을 가져와서 에이, 이렇게? 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뭐라 해야 되겠어요? 불교적인 의미 부를 해야 되겠죠? 주석가들의 사명이죠, 그죠? 그런 게 주석가들이 뭐라 딱 설명합니까? 멋진 말입니다. 자,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이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만우사다. 됐죠? 그, 이제, 우리, 377번 주에 되어있죠, 그죠? 그죠? 마나사, 우산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오늘을 보면, 예, 마나사, 우산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마나사는 뭡니까? 마음의, 이죠? 우산나다는 넘쳐 흐름. 웃든 위로죠. 위로 팔팔팔팔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마음에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뭐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등으로 마음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만우사를 한다. 그렇죠? 마나, 만우사. 그 마음에다가 그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음의 기능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중생들보다도
유익함과 해로움의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 하겠다. 다른 어느 존재보다 선업을 지을 가능성도 많고 반대로 악업을 지을 가능성도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처님의 영역까지도 도달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극악한 짓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 세상은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다. 그러나 고통이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덧없이 바뀌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러므로 어느 것도 잘하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즉 무아라는 이런 사실을 깨뜨리면 거룩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므로 선체에 포함된다.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의 경험으로 다 하면 되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다른 존재보다 어떻습니까? 무상하다는 법칙 있잖아요. 우리 우리죠? 법의 보편적 특징 세 가지. 무상, 고, 무아를 다른 어느 존재보다도, 그죠? 정확하게, 간절하게, 그죠? 절실하게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옥이나 축생들은 뭡니까? 고통스럽고 멍청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법의 법인의 특징을 못게 샀습니다. 신들은 뭡니까?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죠? 너무 즐겁고, 너무 이쁘고, 모든 것이 너무 다 구족되는 생이 뭡니까? 예. 무상 좋아하네. 대체,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게 산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인간은 뭡니까? 바로, 그죠? 탐진치, 불탐진, 불치로 항상 이게 넘쳐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좀 이제 와 좀 됐나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 날 바로 뭡니까? 네, 그게 저 이 뭡니까 이 덜해가지고죠 주는 처참한 괴로움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아 이제 죽었구나, 아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땡 이랬는데 뭡니까? 그 다음 날 또 태양은 떠오르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괴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이런 거를 다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 열받는 신앙한 쪽으로, 깨달은 신앙한 쪽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뭡니까? 인간에 태어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대왕천부터는 신들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대왕천으로 옮긴 것은 다 원인을 밝혀놨습니다. 이 세상은 그죠? 인간보다 471쪽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각적 쾌락이 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사대왕천은 말 그대로 사대왕이죠, 그죠? 그 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넷은 동서남북의 네 방위가 일치한다. 동쪽은 다타랐다. 우리 이거 뭐 무슨 뭐 북방에서 뭐 했습니까? 뭐 그냥 했어요. 그 안 했어요. 제가 이게 안 싫었어요.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대왕천입니다. 그 다음에 삼십삼천입니다. 삼십삼천은 따와 띵사입니다. 이거는 삼십삼천이라 이거는 베라에 있잖아요. 베라에서 신들의 무리를 33가지 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베라의 영향입니다. 제가 그 베라를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십삼천에는, 왜냐면 삼십삼천에 베라에서는 신들을 33가지 무리로 나누고요. 그 신들의 왕을 인드라라 그럽니다. 우리 제스기 있죠, 그죠? 우리 인드라 그러지, 그죠? 예, 그 인드라가 신들의 왕입니다. 그 신들의 왕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제2의 호흡 신장이 됩니다. 왜 신들의 왕입니까? 그죠? 예, 호흡, 예, 그 신장으로, 그죠? 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 밑에 그 쭉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70쪽인데 시흥왕에서 쭉 넘어갑니다. 배당은 그 단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은 천상의 행복을 얻어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야마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야마천에서 우리가 제일 혼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473쪽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할 점은 염라대왕도 야마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야마를 중국에서 염라로 옮겼습니다. 근데 원어로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야마천 할 때는 야마, YA가 길죠? 장음이죠? 근데 야마, 염라대왕 할 때는 야마 짧죠? 그죠? 그래서 원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르다. 자, 야마, 즉, 염라는, 야마는 중국에서 염라로 음력한 존재로 염라왕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염라대왕을 뜻하는 죽음의 신입니다. 급수가 다릅니다. 염라왕은, 그죠? 이미 초기 경에서 저승사자경이나 천사경, 조음경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주장하는 이 죽음의 세상 혹은 야마의 세상은 악위계로 봐야 됩니다. 됐죠?
아귀 왕으로, 아귀의 대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마, 우리 소위 말하는 야마천하고는 다른 천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라대왕하는 것은 아귀로 봐야 됩니다. 상자니까요. 인색경에서 지옥과 축생의 모태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출처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왜냐면 지옥, 축생, 아귀 하는, 그 다음 지옥, 축생 나오면 아귀가 나와야 되겠죠. 아귀 대신에 염라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귀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우리 불교에서도 잘 알려진 천입니다. 자, 그래서 도솔은 그죠? 뚜시다입니다. 그죠? 이 만족을, 그죠? 뚜시아는 to be content 해놨죠. 그죠?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만족을 희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족이라고 옮겼고, 도솔 혹은 도솔천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뿐만 아니라 윗바시 부처님 등 모든 부처님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죠? 우리 마지막 보살 단계로 머무시는 곳이고, 지금은 우리 미륵보살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우리 남북방에서 똑같이 이렇게 중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솔천 명국이라고 그러지, 그죠? 그죠? 서른사람 도솔천, 그죠? 예,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도솔천궁은 중세 문헌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솔천은 불교의 아주 익숙한 천상이다. 그다음 이제 화락천입니다. 자, 화락천은 우리 그죠? 님마나 라띠를 옮기는 거죠. 님마나와 라띠의 합성이고요. 여기서 님마나라는 것은 창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락천을, 여기서 화락천은 만든다, 창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 천상의 신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만들어낼 창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즐기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락천은 말 그대로 그죠? 온갖 뭡니까? 감각적 쾌락으로 넘쳐흐르는 세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위에는 타와다절천이 있습니다. 타와다절천은 요거를 옮긴 건데요. 남에 의해서 창조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남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천신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신들은 자기 스스로는 욕망의 대상을 창조하지 못하지만 시종들이 창조되는 것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드럽지요. 그죠? 새가 빠지게 만드는 사람하고, 남이 만들어놓은 걸 즐기는 사람하고, 업수가 누가 더 높습니까? 여? 그러니까 타와자천이 더 높아요. 맞죠? 엄마야, 처음에는 뭐, 이야, 자기가 만든 낼 수 있구나. 괜히 안 그랬는데 뭡니까? 밑에는 남이 만드는 걸 주고, 그걸 즐긴다. 에이, 업수 좀 남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그죠? 새가 빠지게, 죄송한데요. 나는 뭐라? 새가 빠지게 뭐를 만들어갖고 가는 사람하고, 남이 새가 빠지게 만들어놓은 거를 가만히 즐기는 사람하고, 급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자, 급수가 높습니다.